수류를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 씨가 검역 없이 도입한 외래종 식물 목화입니다. 이렇게 검역이 안된 외래종 식물은 전염병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검역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9시 뉴스 타임머신의 박희순이었습니다. 비록 밀수에서 들여오긴 했지만 이 목화 씨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들여올 수입 농산물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9시 뉴스 타임머신을 마칩니다. 아, 이상아. 물파리, 물파리. 아, 하지 말고. 아, 바나나 밟았어. 노트북 줘봐, 노트북. 왜, 왜? 나 급해, 지금. 뭐야, 지금? 아니, 뭐 검색창에 신영이론 외쳐. 나 이거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검색 순위가 올라가질 않아. 지금 87위다? 뭐야, 이게? 유치하다, 진짜. 응? 그래서 자기 이름 치는 거야, 계속? 나 계속 치고 있어요, 지금. 하루 100번씩. 누가 1등이야, 지금? 봐봐, 난 지금도 노현정이 아나운서 1등이야. 방송도 안 하는데 말이 되냐? 와, 1등 1등이야? 내가 이렇게 1등이야? 열심히 하는데 내가 87등. 이게 말이 돼, 이게? 나 한번 쳐봐, 나 이거 됐고. 너? 개그맨. 야, 너 한 30등은 하지 않겠냐? 그럼, 나 얼마 열심히 하는데. 그지? 쳐봐. 개그맨 김인석? 순위 안에 없댄다. 에이씨. 나, 내가 가만있어. 내 이름. 아이, 내 이름. 100번만 치고. 나 이거 연초 치자, 지금. 나, 말이 되니 순위권에 없는 게? 노현정을 이겨라. 반갑습니다. 계층공감 올덴 형님, 진행의 한영입니다. 오늘도 경상도 전라도 형님들 모셨는데요. 문제풀이 앞서 몸풀이 게임이 있겠습니다. 잠깐, 우리. 잠깐. 오늘 게임은 내가 정하겠어. 뭐야, 정말. 제목은 한영을 이겨라. 좋습니다. 그럼 대결 종목은 뭐죠? 동전 빨리 죽기 게임. 불공평해요. 뭐가 불공평? 저보다 훨씬 짧으시잖아요. 훨씬 유리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키 크래? 어? 자, 시작한다. 떨어뜨린다. 쳐졌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상세판이요? 자, 떨어뜨렸다. 잠깐만. 뛰어가십시오. 일어나! 아까 일어나야지, 이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조용히들 하십시오. 오늘도 형님들 중 97.7%가 모르는 착한 사람들의 말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 힌트 나와주세요. 빨리 좀 해. 첫 번째 힌트. 아, 잘 좀 벗겨봐. 왜 그래? 저것들이 지금 방송하고 굶었냐? 야, 나! 어디서 인마 너 벗... 뭐야? 이거 벗긴 거야? 야, 인마 너희들 아무도 그 안 보이는 데서 그런 말 하면 의심받지. 어? 뭘 벗기고 주워 이런 거. 그래, 막 너는 이런 거 멀리 해야 돼. 자꾸 몸이 옆으로 퍼지잖아. 주워 이런 거 멀리 해야 돼.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근면 삐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삐. 이거는 새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지. 딱 정답 이거지. 정답. 불면증 걸린 사람이 성공한다. 오늘 잠을 다 잤다. 근면 삐한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근면 삐한 사람이 성공한다. 정답. 근면피한 사람. 아, 맞네. 면피가 간다. 에이, 피박 쓰면 개털된대. 틀렸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거시기 말이야. 나는 거시 일찍 일어나는 새고 뭐고 필요 없고 네. 난 너의 DNA가 필요해요. 어? DNA가. 아니, 일어나지 마. 거쳐. DNA가 필요하다니까. 또 진짜 막 뭔가 딱 막. 손도 안 닿으면서 뭘 DNA를 잡겠다. 너 내가 이거 딱 한 번만 하면은 너는 뿅 간다. 어? 뿅 가. 뭐 있어? 아따라지라.
어때요? 아, 아따, 그 표정 보셔. 그 좋아하는. 이거 그 영화 약속에서 나온 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약속. 좀 독창적으로 살아. 남이 그거 믿지 말고, 그거. 아, 아따, 나 진짜 이거. 독창적으로 살라고 막 네 앞에다 차 대자는 거. 아, 아따, 나 주는 거 이거? 어? 아, 아따, 이거 나. 아, 이거 나 살라고 했대, 이거? 싸가지가 야, 나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나 지금 나도 우리 작업하는 중 그렇지 제일 좋지 제일 좋아 그래 나도 이거 뭐야 제일 좋아 어 이건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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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긴 뭐야 아 귀걸이 아니야 그때 아 귀걸이 안 하는 거지 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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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걷다 뭘 형님 아야 아야 뭐고 이거 야 니 내려봐라 내려봐 아쭈, 안 내리지? 그래, 뱉어라, 뱉어라! 나, 나 합의 못 받는다, 뱉어라, 뱉어라! 아버님, 여기서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죠. 누나, 차에, 아야, 해. 여기, 호에, 저, 응? 아, 야, 뭐요? 어? 누나, 여기, 지사. 아! 지사. 그, 니 뭐요? 무슨 일이고? 형이 구름과자 사오라 했잖아요. 그래. 근데 구름과자 뭐 아무리 과자집 가도 구름과자 없는데 구름과자 어떻게 생겼는 거야? 야, 이 자식아, 구름과자가 그 진짜 과자가 그 담배 아이가 담배. 담배? 그래. 담배는 나는 못 사요. 학생인데 나 88년생이라 했네. 시끄럽다. 빨리 담배라 사온다 빨리. 수고하세요. LPG 짱, PG 짱, 한명 짱. 야, 진짜 내 나중에 나이 먹어도. 참말로 곱게 늙어야지, 참말로. 주의들 하십시오. 다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집 남자 꼭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이 같아. 밤낮 놀고 먹는데 마누라가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리고 물어 뜯고 발로 차고 뒤지게 패도 고쳐지질 않아. 남잔 그저 개미처럼 삐 한 게 최고라니까. 그저 남자는 개미처럼 쬐깐한 사람이 최고다. 작은 고추가 됐다 이런 말도 있잖아. 어? 틀렸습니다. 또 밑둥가리를 때려봤어? 어? 그거 있잖아. 키 큰 남자는 싱거워서 못 써. 어? 나같이 이게 작은 남자에게 꽉 찬 것이지. 나는 바짝 압축됐잖아. 속이 꽉 차면 뭐합니까? 머리가 비었는데. 머리가 어디서 머리가? 어? 개미와 배짱이 교훈도 모르시잖아요. 너 그 얘기 알아? 어?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 배짱이는 맨날 나무 그늘에서, 어?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불렀다고. 오. 그해 겨울, 배짱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됐는데요? 배짱이 가수 됐어. LPG. 어? 낮에는 가수하고 밤에는 가스배달. 내가 알지 않아. 아, 맞다, 스님. 그 LPG가 가스통 LPG가 아니란게요. 롱 프리티 걸스 인 약자 아니요, 스님. 우리 막둥이야, 우리. 앞으로 스님, 앞으로 이 영어 들어가는 건 요 유학파 막둥이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스님. 아니, 아니. 너 그럼 거시기, 저기 뭐냐, 이 좋아하는 가수가 뭔지 영어로다가 한번 물어봐봐. 아, 좋아하는 영국 가수요? 응. Hey, who is your best pop 가수? I like Beyonce. Beyonce? Beyonce? 아, 나 이런 비욘세. 나가 좋아하는 외국 가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나한테 욕하라 그랬어. 이 비욘세. 야, 야. 엄마, 아는 가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화나서 너한테 그런 거 아니오? 내가 참아. 아, 그 비욘세라잖아요. 참아, 엄마. 아, 나 나가 이번 한 번만 참는다. 그래. 조용히들 하십시오.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앞 글자에는 시옷, 뒷 글자에도 시옷이 들어갑니다. 아싸, 와불었어. 아, 나 진짜 오랜만에 와불었네. 앞글자 시옷, 뒷글자 시옷 들어가는 거 와불었어요.